아니 수박 씨가 X라고요? 전혀 진짜 몰랐어요.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수박 씨의 효는 5가지! 수박 씨에는 어떤 효능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첫 번째, 변비 예방, 피부 미용. 이 여드름 질환을 많이 잡아주고 또 변비가 있는 남자 여자분들한테 그렇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네요. 그거 봐요. 제가 변비인데 수박을 저번 주에 이렇게 내리 먹었는데 화장실을 갔어요. 그 수박병을 맞다니까요. 씨까지 먹었어요? 네네. 두 번째, 노폐물 배출, 방광염 완화. 수분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뭐 화장실 자주 가겠죠. 근데 수박 씨까지 같이 먹어주면은 노폐물을 그렇게 배출 많이 시켜준다고 하네요. 세 번째, 성인병 예방. 이 씨에는 단백질과 지질이 엄청나게 풍부하고 불포화 지방산인 리놀렌산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어서 체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현저하게 낮춰준다고 하네요. 명약이네요, 명약. 수박 씨가. 안 먹을 이유가 없네요. 네 번째, 성장 발달. 각종 비타민, 무기질, 칼슘, 단백질이 들어있어 성장 발달에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항암 효과. 쿠쿠로비타신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 생소하죠? 귀여워. 저도 처음 들었는데 네. 수박을 가끔 먹으면 쓴맛이 나요. 씨에서? 씨까지 같이 씹어 먹으면 이 성분 때문에 그런 맛이 나는 건데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노화 억제 그리고 항암 효과까지 한다고 합니다. 수박씨가 정말 버려서는 안 되겠어요. 이렇게 좋은 효과가 있는 수박씨인데 또 그냥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얘네를 잘 씻고 말려가지고 그 후라이팬에 바삭 볶아요. 그리고 수박 주스를 만들 때 같이 갈아서 먹으면 좋다고 합니다. 반면에 사과씨나 뭐 살구씨, 복숭아씨 이런 애들은 자칫하면 몸에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안 먹는 게 좋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수박은 먹을 때 조심해야 되는 분들이 계신데 칼륨 성분이 많아서 신장 질환자들은 좀 주의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수박을 정말 사랑하는 수박 러버인데 발라먹는 게 귀찮아가지고 그냥 막 씹어서 그냥 먹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렇게는 몸에 좋다고 하니까 원래대로 그렇게 씹어서 먹어야겠네요. 잘 볶아가지고 갈아 먹으면 또 좋다고 하니까 그것도 한번 활용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건강까지 생각하는 그런 알찬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